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섹시하신 것 같아요. 난리! 뭔가 복장도 그렇고 타고 있을 때 뭔가 모습도 그렇고. 저는 옛날에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어린 마음에 자전거를 많이 타면 다리가 너무 튼튼해질까봐 그래서 타다가 말았거든요. 근데 계속 탈 걸 그랬어요. 그러면 더 잘 버텼을 텐데. 일단 여러분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.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여기 산이 너무 많네요. 저는 바다 노래를 준비했거든요. 네,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바다 보러 갈래라는 노래예요. 날씨가 좀 추워졌지만 여러분 겨울바다도 있잖아요. 저는 바다 보러 갈래라는 곡 이만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갈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과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열심히 음악 작업하는 효린이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음 달에 11월에 첫 단독 콘서트를 해요. 여러분들 심심하시고 시간 나시면 놀러 오시라고 네,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저는 바다 보러 갈래 들려드릴게요.